Welcome to Nootropia YouTube channel. Upbeat.com에 암호화폐 차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추천 영상이나 종목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니고 개인적인 자료 성격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현재 Upbeat 2022년 3월 29일 기준 가장 많은 거래량을 일으키고 있는 웨이브가 최상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개발자들이 주축이 된 웨이브가 자,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주봉의 모습이고요. 일봉을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친절하게도 업비트의 몇 개의 차트 설정만으로 매도 매수 시그널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11일 이후로 매도 시그널이 일봉상 떨어졌습니다. 여기 아래를 향한 다섯 개의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자, 가격 라인이 자, 슈퍼 트렌드 라인을 하향 이탈하면서 자, 매도 시그널이 떨어졌고 그때 가격이 약 3만 원 근처입니다. 자, 몇 개월에 걸친 기나긴 하락이 암호화폐 시장을 자, 휩쓸었는데요. 자, 웨이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3만원에서 저점을 어디까지? 만원까지 약 3분의 1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해버렸죠. 3분의 2 정도가 날라갔죠, 가격이. 자, 3만원짜리가 시그널이 떨어진 이후로 만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다시 매수 시그널이 뜨는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바이아웃으로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뜨고 있네요. 자, 그 트렌드 하락 트렌드 라인을 가격 라인이 일봉상 치고 올라갔습니다. 계속 밑에 있다가 자, 여기서 치고 올라갔고요. 자, 한번 되돌림을 준다. 바로 보내지 않고 밀어버리죠. 다시. 자, 그리고 이런 자리를 우리가 좀 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세는 이미 바뀌었다. 매수 시그널이 먼저 떴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죠. 자,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딘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파란 라인이 우측으로 흐르고 있죠. 직선으로. 자,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락 트렌드일 때는 라인이 빨간색. 자, 그리고 트렌드가 추세가 상승으로 바뀔 때는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그리고 가격 라인이 먼저 골든을 낸 다음에 하락을 하는데 뛰는 자리를 잘 보시면 바로 그 트렌드 라인에 근접을 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이니까 매수 자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데서 만 원대 초반에서 담아 가신 분은 지금 꿀 같은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겠네요. 자,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우리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은 24시간 이걸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전문 트레이더들이 아니고 그렇죠. 생업을 이어가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타이밍을 적시에 발견해서 실제 매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러나 웨이브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일봉으로 이렇게 직접 목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매를 하는데 이러한 샘플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을 보면은 자, 비트코인도 여기서 다시 매수 시그널이 떴네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두 번 정도 뛰는 장면. 자, 지금 생명선 2라고 하는 200선까지 일봉상 머리를 바짝 갖다 붙였는데, 자, 이거 한 번에 다시 넘어가는 건 쉽지 않겠죠. 여기서 다시 가격이 꺾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비트코인. 자, 6천만 원 라인에 200 라인이 지나고 있는데, 자, 아마 거기서는 아마 저항을 좀 받겠죠. 자, 주봉 이렇게 생겼고요. 자,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거래량이 제법 나네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일봉상 200선을 뚫고 올라왔네요. 굉장히 강하군요. 자, 비트코인도 과연 이렇게 갈수 있느냐는 얘긴데,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군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숙여주고 200라인 위에서 5만 원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재매수 찬스가, 절호의 재매수 찬스가 오겠는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 이더리움 클래식. 자, 리플입니다. 리플도 여기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1500원대 있는 고점, 그리고 1300원 정도에서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락이 계속되다가 여기서 840원 근처에 있는 추세 라인을 강하게 올라오면서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었고, 자, 상승으로 추세가 바뀐 슈퍼 트렌드 라인을 계속 밟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리플도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아직 일봉상 생명선 2라인, 200라인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거기 와서 머리를 맞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리플도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이더리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차트가 좀 난해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떨어졌습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죠. 1차로 550만 원 근처에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고, 자, 많이 올랐나요? 예, 3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제법 많이 올랐죠. 일봉상. 자, 그리고 한번 상승으로 트렌드가 나왔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다가 요번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트렌드가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일봉상 아직 생명선 2 200라인을 못 넘고 있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겁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자, 주력으로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는 암호화폐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아직은 일봉상 생명선 2를 200라인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올라올 만큼 일단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1차 또 저항 구간이 여기서 시작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카이버 네트워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카이버 네트워크 일봉을 보면, 자, 여기서 상승 트렌드가 시작이 됐다. 뚫고 뛰고 여기 자리가 좋네요. 이 자리가 2100원. 자, 생명선 2죠. 일봉상 200 라인을 정확하게 거의 한치 오차도 없이 뛰고 있습니다. 보시죠.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그라인 뛰죠. 자, 카이버 네트워크 상승 트렌드 라인과 생명선 2200 라인을 같이 뛴다. 여기서요. 초로의 매수 찬스. 21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4200원 정도 돼 있습니다. 자, 탈중앙화 거래소죠. 거래소. 아마 배가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사고 팔고 하는 주체들은 끊임없이 생기겠죠. 가격이 싸든 올라가든. 자, 그러니까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들은 암호화폐가 메인 혹은 알트코인들이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제갈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얘는 앞전에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자리가 880원 자리에서 나옵니다. 두 번요. 한 번, 두 번. 자, 그
상승 트렌드 라인을 띄고 있죠. 엄청난 매수 찬스다. 그때 900원. 지금은 14,000원. 예, 아직 주봉상으로 트렌드가 굉장히 굳건합니다. 계속 매수 찬스죠. 예, 주봉상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예,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홀딩해야 되는 종목 같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물론 그러나 일봉으로 봤을 적에는 자,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한번 찍어볼까요? 엑시 인피니티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예, 어떻게 될지. 코스모스 37,000원. 예, 코스모스도 마찬가지네요. 자, 주봉으로 봤을 적에는 예, 뭐 걱정할 게 없는 프로젝트 같습니다. 카이버나 그렇죠, 코스모스나 비슷비슷합니다. 예, 주봉으로 시작된 트렌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2020년 7월 그렇죠? 골든이 나는 요 자리 그리고 매수 시그널이 주봉으로 여기 떠 있죠. 2020년 7월입니다. 7월 중반. 자, 그때 이후로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냥 갈길 가고 있네요. 주봉으로 보는 코스모스는 그렇습니다. 자, 물론 뭐 이걸 일봉으로 보면 얘도 오르락 내리락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주봉으로 봤을 적에는 예,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그냥 뭐 지갑에 넣어놔야 될 코인이네. 그렇죠? 코스모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몇 종목만 예,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이상하게 쏠리고 있는 웨이브를 비롯해서 몇몇 알트코인 몇 종목. 자, 그리고 핵심 메인 코인들. 예, 그렇죠. 종목들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암호화폐가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인지, 자,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주요 암호화폐별로 좀 일봉상 봤을 적에는 저항을 또 받을 수 있는 구간인지, 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흥미있게 지켜보긴 하겠는데요. 자, 글쎄요. 고래들, 큰 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밑에서 사서 또 슬금슬금 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쪽에서는 뭐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또 유튜버 분들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오늘도 유튜브 채널, 뉴트로피아 채널을 찾아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 뭐 주식시장이든 뭐 암호화폐든, 자, 올한해 2022년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도 재미로 볼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연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